근데 가수 방실 씨하고 우리 탤런트 이동준 씨하고 네. 두 분이 어떻게 같이 일을 하고 오신 거예요? 두 분이 친구세요? 그렇죠. 근데 두 분이 어딜 다녀오신 거예요? 얘기해라. 본래 말투 이렇게 건방져. 네. 네. 아 오늘은 제가 가슴이 많이 아픈 데를 다녀왔어요. 왜요? 저희 식구가 있는 곳. 네. 돈가스지. 오케이. 최고 최고. 안내하는 거지.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저는 네, 돼지 오십시오. 이게 돈가스죠? 네. 네. 돼지고기가 무치실 때마다 가슴이 아파. 숨이 너무 많아. 가수 방실이와 탤런트 이동준 돈가스 특기사 식당 그 맛있는 서비스에 붓을 딱 반짝일 뿐 어떻습니까? 진짜부터 빨리 시켜주세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음식부터 해. 아따 야 우리 방실이 물찬 제비가 돼 그리야? 너도 나도 반가운 손님 맞이로 작업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단골 분들이에요. 아 단골이에요? 단골 기사 손님에서부터 처음 온 손님까지 무조건 손님은 왕. 모두가 귀하신 몸들. 사장님 사모님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기고장 오시고요. 아 사장님 돈가스 전문점인가봐요. 사장님 내리세요. 그 말이 안 나오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접시 닦으셔야 돼요. 아 됐어요 됐어요 알았어요. 손님차가 들어오면은 네, 아니, 사장님, 남자분들한테 사장님, 사장님 여자분들은 사모님. 아 문 열어드리고 문 열어드리고 기절 손님 발견 즉시 저 뒤에 고참 조각 따다다다다다다. 식당 일터 최전방엔 이렇게 발빠른 주차위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손님 모시는 경력 7년의 왕고참. 스톱. 주차장이 굉장히 넓네요. 고맙습니다 손님. 키도 꼬아놓으시고요. 별미만찬은 손님들 입맛뿐 아니라 마음까지 사로잡아야 한다. 주차위다 더으로 감동 만점 청소 서비스까지. 걸레바지로 싹 좀 닦고 앞에 먼지도 좀 틀어주고 좀 잘 좀 해주셔야 우리 집 단골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왕이면 이쁜 방실 언니가 좀 닦아주지. 엉망진창 쓰레기 범벅 속속들이 깨끗이 치우고. 야. 넌 뭐 힘만 잘한다 싶더니. 아, 너 대충 털지 말고. 아니야, 털 다음에 닦아야지 먼지. 어, 이거 봐, 이런 거 안 닦이잖아. 아, 사랑 사운드를 하들 말어. 아유, 좋아. 보다 못한 이동준 터프하게. 잘 봤대? 나 이런 남자야? 이동준 씨, 시동 켜고 일하시면은 네. 기름 단다고 손님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네. 시동을 끄셔요. 아 더운데? 일하실 때는 잠깐 닦고. 칼칼 털기 터는데 이상하게 나는 큰 차만으로 혼나니까. 돈가스 집이라 해서 무지하게 좋아했거든. 그냥 맨날 먹고 그냥 손님 서빙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 이런 걸 다 시키네. 닦아주세요. 탤런트 안에도. 네. 이거 해고도 먹고 살겠어. 기가 막히네. 몸에 뱄어 이게. 셀 수 없이 많은 식당. 그중에서 손꼽히는 식당은 이렇게 유명한 정성 톡톡 튀는 서비스가 있기 마련. 사장님, 이거 굴목 안으로. 어머께 안으로. 어서 오세요. 열심인 일꾼들에게 꿀맛 보상 부어졌는데 아, 당신이 헛다는 말이. 하나밖에 안 줘? 네. 더 시켜주시면 말 드릴게요. 한랑 먹으면 한숨이 흐르나 갑자기 몰라. 한숨에 꿀꺽꿀꺽. 쌩쌩 앞장서 다니는 이동준 방실이는 뒷부분이만 쫄쫄. 네. 이동준 씨는 딱 트랩 몸에 딱 뱄어요. 저 키코 꿈꾸시고요. 네. 네. 방실 씨는 여기서 안 되겠어. 네. 네. 홀 서빙점이야. 네. 여기 눈빛 네. 맞췄어. 이리하여 방실이 식당 안으로 전격 진출. 뭐 드시겠어요? 전부 여기로 돈가스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드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 대걸이 있는데. 네. 아니 좀 저기 뭐 못 드시면 못 드시면 저를 불러주세요. 돈가스 있네? 세개 들어야 되거든. 소경차 바퀴만한 접시에 쟁반만한 돈가스 덩어리. 푸짐하고 값싼 덕에 택시 기사님들 즐겨 찾는다 해서 일명 기사용 돈가스가 불린다. 진짜 돈가스가 크네요. 당신에겐 그저 그림의 떡, 호화, 참자, 군침 도는구만. 수고하셨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발 디딜 틈 하나 없는 하루 평균 찾는 손님만 해도 무려 400여 명에 달한다. 두 개로요? 어머, 왔어. 이거 어디 거야, 그러면? 아, 그럼 나도 몰라. 그곳에서 특별히 있잖아요.
있어요. 조금 뿌려서 먹거나 케첩 뿌려 먹을 수 있어요. 맛있어요? 후추를 조금 가미하면 만나게 먹는 비법도 살짝 귀뜸해 줘.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내려 딱 해서 하면은 맛있다니까요. 어른 손님도 한 입에 뚝딱. 꼬마 손님도 냠냠. 먹고 싶기로. 아이고 맛있어라. 물밑들 밀려든 손님들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은 웬이 이러다 어쩐다. 방실이는 식당 안에서 치우고 나르고 이동주는 식당 밖에서 손님 맞이로 종횡무진. 어서 오세요. 이동주 씨, 저 손님 찾으러 갔다 드리죠. 어디? 네, 예, 저 빨리 가. 야, 빨리 갔다 주세요. 빨리. 멋있어. 식사 끝낸 손님 차 신속하게 대령하는 일도 일품 먹. 아 밑에. 안녕하세요. 거 가서 차를 끌고 올라와야 돼. 자, 앞바퀴 달 때까지요. 들어가세요. 단박에 예, 손님 예. 알아보는 앞으로. 고착 그 숨은 노하우 한수 가르침 됐습니다. 말... 수고. 아니 어떻게 밥 먹는 차들은 뭐가 틀려도 틀려요. 좀 서행을 한다든가 서행. 깜빡이를 넣는다든가 차 안에서 손가락질을 한다든가 그런 게 그런 점이 있어요. 여기 오시는 그러니까 손님들은요? 차 오는 차를 빨리빨리 봐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차가 올라오는 차들을 기사들 얼굴 표정이나 손가락이나 이런 걸 행동을 잘 봐야죠. 일단 또 바로 말 끝나기 무섭게 손님 저 한정 강준이 잘해. 잘해. 너 여기 최종적이야. 어서오십시오 기사님. 됐습니다. 그럽시오. 한 차례 손님들 다녀간 뒤 잠시 잠깐의 쉴 틈 그 틈새 노려서 제각각 일꾼들 합동으로 주방 뿌린 요리사 해봤어? 에? 해봤어? 해보게 말아봐. 그냥 대충 하는 거지. 잘하네. 아삭아삭 양배추에 톡 쏘는 고추까지 곁들여 놓으면 여섯 가지 반찬 준비 끝. 이번엔 튀김 옷 입히 돼지 이게 돈가스죠? 네. 돼지고기가 무치실 때마다 가슴이 아파. 아, 왜 가슴이 아파? 내 식구들이 몇 마리가 주는 거 이게. 아, 이거. 가면서 시작. 나니 묻지 마세요. 방실방길 웃으며 빙그르르. 나 옆에 있을 때엔 이 사람만 들어가. 이게 이동구 씨 노래예요. 신바람 밀꾼들 덕에 주방 고참들 철로 흥겼고 마음이 한가 난 너를 사랑해. 아, 네, 왔어. 아, 오늘 두 분 때문에 주방 아줌마들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곱게 반가루 묻힌 돈가스 160도 센 불에서 지글지글 노릇노릇노릇노릇 바삭바삭 돈가스 만나게 튀기려면 맛있는 돈가스는요 식당이 얼마든지 튀겨야 돼요. 너무 바삭 튀기면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이거 튀기는 거예요? 돈가스 허리 부러지겠어. 미리 튀겨놓는 법 없이 주문 받으면 그 자리에서. 하지만 갈 길 바쁜 기사분들 고객이다 보니까 주문해서 음식 나오기까지 단 5분을 넘기지 않는다. 마늘, 후추, 토마토, 케첩 등 7가지 양념으로 만든 달콤 짭짤 소스는 음식 내기 직전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 누구야? 마트라는 줄이라는 거시기 뭐 하는 게 여기서? 오늘 취직했어요. 당신이랑 나 취직했어요. 시달았습니다. 우리 일꾼들이 정성껏 만든 음식으로 고단한 운전길에 허기진 배 맛나게 달래고. 시달았습니다. 넉넉한 인심으로 달리는 식도락가라 불리는 택시 기사들의 발길 사로잡은 이곳. 그 별미만 못지않은 맛깔스런 서비스가 또 있었으니 기사분들 위해서 교환해주는 100원짜리 동전만도 하루 평균 50만원. 감사합니다. 소문난 기사 식당에 숨겨진 노하우와 튀는 서비스가 여기. 알지. 밥 먹고 저기서 바꿔가고. 저거 저희들이 직접 튀긴 거예요. 네. 맛있을 거예요. 요건 저 가족석이야. 손님 상 뚝딱 차려낸 후에서야 맛보는 식당 가족들의 뒤늦은 점심 식사. 약간 좀 한가해져. 일하는 게 이거 장난이 아니야. 너무 힘들어. 와, 안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어. 안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다. 오, 자. 근데 이게 뭔 소리야? 안녕하세요. 네, 너무 잘생기셨어요.
너무 잘생겼다. 잘생겼나? 또다시 작업광 행군 저녁 식사 성인들 위해서 20kg짜리 쌀 10부대 꽉꽉 채우고 신참일꾼들은 힘쓰기로 고참들은 노래는 솜씨로 눈부신 화력 쏙 넣고 톡 쏙 넣고 톡 단숨에 그르 올라가요. 명물 완 돈가스 하루에 소비되는 돼지고기 양만도 자그마치 200g. 입이 아마 오. 아이고 너도 잘도 받아먹네 그냥. 왜냐면 그 사장님이 보면은 난리나니까. 아 동준이 보고 일하라. 선장이 부치기가 무섭게 고참에 따발 좀 불어려. 언니야 안됐으면 어떻게 손님 갈래? 빨리 치워요 여기. 맛있나 없나 평가를 좀. 아 빨리 치워요. 그러면 일할 시간이 안 돼. 빨리 치워. 이동준과 방실이 황금 컴비의 구슬땀 방음은 계속되고. 여보세요 1층인데요 13번 분세계. 엄마 이거 왔다. 여기 끊이지라고 싶어서네요. 아 방실아 눈떠 눈떠. 방실이 챙기는 건 역시 단짝친구 동준이. 아 정말 나 하나도 안 갔어. 빨리 가요. 어서 오세요 두 분이세요? 들어오세요. 언니 이리 와. 네 22 돈 둘이요. 많이 들었어 이제 22 돈 둘. 아 이제 끝나지 이제. 알뜰 손님 위해서 남은 음식 싸드리고 이로써 오늘의 구슬땀 듀엣 무대도 끝나가는데 탤런트 이동준 가수 방실이 더불어 흘린 오늘의 이 진한 구슬땀 추억 영원히 간직하길 바란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일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어쩜 이렇게 손님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진짜 이동진 씨는 잘하시네 일을. 아, 늘 하는 일이니까. 고사야. 저 방실 씨. 저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좀 마음에 안 들고. 콘셉트 너무 잘하시고. 애교가 좋았어? 예, 너무 잘하셨어요. 얼마나 내가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아유, 나 진짜 쉬지도 못하고. 저 이동진 씨는 열심히 했으니 좀 더 낫고. 그래요? 방실 씨는 좀 달랐습니다. 그쪽이 무거운데? 저기 방실 씨는 저 몸살 날까봐 지압비를 또 따로 좀 넣었어요. 자, 우리가 열심히 일한 거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네. 유심히 봤는데 말이에요. 네. 심걸어 씨는 왜 나는 저런 데 안 보내고 힘든 데 보내고. 아니 근데 쉬지를 않네요. 보니까 굉장히 네. 바쁜 식단인데요. 8시 우리가 8시부터 12시까지 한번 앉지도 못했어요. 이 차가 막 지나가다가 밥 먹으려고 하는 차를 알아낸다는 거. 그걸 알아냈더라고요. 귀신이죠.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아느냐? 아 정말. 이 손가락 표시를 한다든가 뭔가 차가 주춤주춤 한다든가 뭐 자기 느낌이 있어요. 패션으로 딱 한다든가 이런 게 있더라고. 아 저 차입니다. 하면 백발백중이에요. 이야. 미스 10번 호주에서 저런 음식 있죠? 비슷한 거 있어요. 비슷한 거 있죠? 예. 뭐라고 불러요? 아 비엔나 슈니츠. 예? 비엔나 슈니츠. 비엔나 샤샤. 비엔나 슈. 비엔나 슈니츠. 그 커틀렛, 비프, 비프 커틀렛 이렇게 안 불러요? 아니요. 근데 홀 서빙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시니까 방재 씨는 이렇게 서빙하는 아주머니들 같지 않고 사장님이 시찰 다니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어디 음식 잘 나갔나 시찰 다니는 것 같아요. 그거 남기지 말고 다 드세요. 아까웠으니까. 네. 근데 그 양을 제가 어떻게 저걸 다 드릴까 생각했는데 저도 실은 그걸 반, 그렇지? 이동준 씨도 한 3분의 2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정말 커요. 근데 아, 굉장히 크더라고요. 거기 오신 분들 꼬맹이들 그걸 다 먹어요. 놀랐어요. 아니 그리고 고추랑 이런 거랑 같이 주니까 그러니까 느끼하지 않아서 그게 딱 그게 묘미야. 네. 얼마 받아오셨어요? 네. 근데 저한테는 조금 더 주더라고요. 저 열심히 잘한다고. 네. 그랬다고. 네. 늘 하던 일이니까 원래. 원래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만 내 거 줘. 어우 뭐 여러 가지네. 네. 뭐 이 암 뭐 마사지? 그래. 예. 아니지 이게 마사지. 이게 이거다.
네, 얼마 여기... 다 해서 얼마 벌어 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동준 씨는 얼마 받으셨어요? 저요? 네. 제가 5만 원 받고요. 네. 광 씨가 4만 원 받았어요. 근데 네. 요거 네. 저기 이제 네. 또 지압하라고 준 돈 해갖고 이것도 5만 원이에요. 전 14만 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억 보내주세요. 네. 이동준 광 씨를 자 돈가스 집에서 서빙을 하고 돈가스를 만들고 손님을 맞고 청소를 하고 벌어온 저희 사랑의 모금함에 도로 올라가셨습니다.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예, 축하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KBS 체험 삶의 현장. 이경실과 조영남이 진행하고 있습니다.